안녕하세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습목 아이비 클럽의 모델 비스봉빈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활동적인 편인데 하복이라 그런지 굉장히 땀 흡수도 잘 되고 신축성도 좋고 활동적인 친구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옷이라. 그래도 역시 교복은 제일 어린 혁이가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연기하면서 교복을 가장 많이 입어봤으니까 두 번째로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는 거의 농구밖에 안 해서 농구 재밌습니다, 여러분. 축구도 좋지만 농구도 많이 하세요. 자주 쓴다기보단 얼마 전에 들어서 신기했던 게 있어요. 약간 당신은 도대체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요즘엔 도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당신은 도덕책 이런 게. 네, 아이비 클럽을 애용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굉장히 핏도 예쁘고 저도 학생 때 굉장히 많이 입었던 옷이라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많이 입어주셨으면 좋겠고 예쁘게 입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좋으니까 많이 입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 아이비 클럽의 모델 혁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하게 된 것 같은데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서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행복했던 추억인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그리고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앤형이랑 오늘 유독 같이 찍는 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앤형과 좀 이렇게 열심히 재밌게 잘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레점을 가기도 했었고 한창 이제 축구에 빠졌을 때는 그 쉬는 시간 10분에도 축구를 하겠다고 친구들과 공 치자마자 바로 공을 가지고 나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학창시절에 워낙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몇 안 되는 남자 선생님 중에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성함이 이은만 선생님이라고 네, 정말 무섭고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하셨었는데 이제 졸업하고 그리고 또 어른이 돼서 연락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그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상당히 상냥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대해주셔서 네,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이비 클럽 학생복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이제 또 여름이 오는 만큼 시원한 하복을 입게 되실 텐데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또 더운 만큼 이렇게 기운 잘 차리셔서 열심히 학교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 아이비 클럽의 모델 빅스리더 N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바지에 물을 살짝 흘렸는데 물이 스며들지 않고 이렇게 바로 튕겨낼 수 있더라고요. 털었더니 그래서 장마철에 아무래도 교복을 입다 보면 많이 젖기도 하는데 그때 걱정 없이 교복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학교 다닐 때도 별명이 많이 있었지만 뭐 차차라던가 이런 별명이 많이 있었지만 졸업하고 난 후에 졸업 앨범 덕분에 철쭉소년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요즘에 인터넷에서도 그런 닉네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귀여워해주셔서 철쭉소년이라는 별명에 저도 애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랄까 일본에 처음 음식들을 접했을 때 정말 음식들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린 시절에 제가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굉장히 많이 찔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일본 음식 중에 스키야키를 제일 좋아하는데 일본에 가면은 꼭 스키야키를 드셔보시길 권유합니다. 여름을 이겨내는 저만의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무언가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더 더워지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나른한 느낌으로 그대로 또 여름을 즐기고 함께 보내는 게 그만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저희 빅스가 오늘 아이비클럽 촬영을 왔는데요. 촬영을 하면서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교복이구나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창시절 꼭 아이비클럽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